네, 가끔 남친의 친구랑 셋이 만나는데요. 얼마 전에 남친의 친구랑 저랑 좀 말싸움을 했어요. 근데 남친이 대뜸 저를 막 나무라면서 친구 편만 드는 거예요. 집에 와서 속상해서 울었거든요. 남친한테 서운하다고 했더니 남친이 여자친구랑은 헤어지면 남이지만 친구는 평생 가는 거라면서 사과도 안 했어요. 제 남친은 어떡할까요? 라고. 예.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요? 어유, 쓰레기네요, 이거. 양아친데, 이놈이. 야, 예.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는 이건 너무. 헤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? 야, 아니, 근데 무슨, 아니면 둘 사이에 무슨 뭐좀 이슈가 있었을까?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? 근데 이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. 뭐, 그래.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뭐 여자친구를 만난 시간보다 내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중요한 거 알겠어. 죽마 건거 알겠어. 알겠지만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죠. 여자친구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셨겠어요. 마음에만 두고 있어야 되는 그래, 입 말인데. 밖에 내선 안 되죠.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. 열면 맞아. 안 되는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. 마치 남친의 핸드폰 같은? 네. 아니, 이분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다면,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. 우리 아가들이 연애할 때 우리 연애 왜 하는 거야?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 나 거잖아요. 좋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. 그죠. 내가 더 나아지고 더 기분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 연애를 함으로써 힘들어지고 그럼요.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그거 뭐 하려고 해. 저도 절대 힘든 연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서로가 좋자고 하는 거지. 내가 상처받고 피해보려고 연애하는 사람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저는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. 나도.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미 말이 나왔어. 헤어지면 남이다. 근데 이 친구는 평생 간다. 그럼 평생 가는 사람이랑 영원히 행복해라. 저는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할 것 맞아. 같아요. 맞아, 맞아.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남자분이 뭔가 그 어떤 그 행동이 리액션이 있지 않을까요? 있겠죠. 리액션이. 한번 보세요. 지켜보세요. 맞아요. 네.